안녕하세요. 노엠 지니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엘님들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에서 그때의 선택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사진 찍는 것이 취미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변함없이 묵묵히 살아가지만 한 친구는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며 사진작가로 인정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상대의 인내와 용기를 칭찬하며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오늘은 조용호 작가의 신천홍 단편소설입니다. 조용호 작가는 1961년 전북 좌도 출신이며 1998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고 소설집에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 왈릴리 고양이 나무 등이 있으며 산문집에는 동키호테를 위한 변명, 노로 사랑에 빠진 그대 등이 있습니다. 신천홍은 나그네 새라는 뜻이며 본문에는 엘버트로스라는 새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작품은 2009년 이상문학상 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두 친구가 번갈아가며 주인공 화자가 되어 전개해 나갑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신천홍, 지연이 조용호. 오랫동안 내 끼니를 해결해 주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짝은 뜯겨 나갔고 텅 빈 실내 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살벌한 낙서까지 갈겨져 있다. 바닥에는 내 입술도 수없이 닿았을 컵들이 나뒹굴고 있다. 싱크대가 놓였던 곳의 벽은 검게 걸려 오랜 시간 끓이고 볶아대던 주방의 열기를 흔적으로만 보여준다. 가스밸브로 연결되던 고무관은 잘라진 채 벽 언저리에 너덜거리고 보리밥 게시라고 적힌 표어 같은 메뉴도 겨우 반쯤 붙어서 간신히 매달려 있다. 청국장, 콩나물 따로 국밥, 순두부 열무 비빔밥, 된장찌개, 추어탕 따위를 알리는 가로로 길게 진설된 메뉴판은 아직도 벽 위에 생생하다. 흑산도에서 올라온 부부가 식탁 3개 정도 겨우 놓을 만한 작은 공간에서 20년 넘도록 운영해온 밥집이었다. 회식이 있거나 손님이 찾아올 때를 빼고는 끼니 때면 주로 이 집에 들렀다. 주인 안악이 참한 조선 여인의 분위기를 지닌 데다가 음식 솜씨도 썩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 오면 금방 새로 지은 찰기 있는 밥이 있었고 빠른 시간에 음식이 나왔다. 술 마신 다음 날 그네가 끓여내는 콩나물국을 이제는 맛볼 수가 없다. 작별 인사도 하기 전에 폐허가 돼버렸다. 남편은 여인을 거들어 식사 시간에는 주로 배달을 다녔다. 배달이 끝나면 아내 곁에서 파나 배추를 다듬고 마늘을 까는 소박한 사내였다.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나누었다. 집안 친척이 좁은 섬에서 몹쓸 짓을 저질러 감옥에 간 뒤로 더 이상 그 섬에 눌려 살 수 없어서 대대로 물려 살던 집과 몇 되게 안 되는 밭을 처분해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막막했다고 했다. 다행히 여인의 음식 솜씨가 좋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밥집을 차렸는데 손님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아 내내 고마웠을 뿐이라고 여인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세월이 쌓이다 보니 아내에게 집에서 얻어먹은 밥보다 그네가 차려주는 음식들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살아온 셈이다. 주변 상가와 집들이 하나둘 뜯겨나가도 그 집만은 제법 오래 버텨왔다. 세입자 대책 위에서 시위를 하고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배달 손님도 끊이지 않아 꽤 쏠쏠한 식당이었는데 그들 부부는 조금이라도 더 넓힐 요량은 내지 못했다. 주변 머리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20대 후반에 들어온 회사에서 벌써 청춘과 장년까지 다 보냈다. 아직 버티고 있는 건물들이 덜어 남아있긴 하지만 조만간 5층짜리 우리 회사 빌딩만 철거대상 구역에 섬처럼 떠있게 될 것이다. 7순을 넘긴 늙은 사장은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속 업계들이 시위를 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곤 했다. 내 건물에서 내가 그냥 살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못 쫓아내서 지랄이야? 법만 들이대면 당가? 도대체 언 놈을 위한 법이야 법이길.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눈을 팔다가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 속이 탈 때 과 사무실 조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추천 의뢰가 들어왔는데 생각이 있느냐고 심드렁하게 물었다. 보다 그럴듯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당장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고 병든 모친의 의료보험 카드가 절실했다. 우선 다니다가 좀 더 형편이 나은 곳이 나타나면 그때 옮기더라도 문제가 있으랴 싶었다. 나는 조교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면접을 치르기 위해 처음 이 골목에 발을 내디뎠다. 사장은 그때 지금의 내 나이쯤이었을 것이다. 명색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소탈했던 점퍼 차림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사장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가? 부터 물었다. 아쉬운 대로 우선 자리부터 잡고 보려고 지원했노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소박하게 꿈을 키워나가기가 더 나을성 싶어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제 성격이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편이라서 이 회사에서 저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함께 명운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했던 것 같다. 입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한자리에 북박이어 살아왔으니 용하긴 용하다. 옛사람들은 한우물을 파는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미덕으로 지켜 세웠지만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주변 머리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적당하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비아냥거리가 될 수도 있다. 웬만큼 성실하지 않고는 썩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도 한자리에 20여년 붙어있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가 주는 월급이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아무나 20여년씩 한자리에 두고 거두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법이다. 한마디로 나는 그저 고만고만하게 큰 탈 없이 살아온 소심하지만 성실한 생활인이었다. 우리 회사는 유명 브랜드 가방을 만든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외에 수출하는 유명 브랜드의 하청 기업이다. 사장이 워낙 꼼꼼하고 성실해서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큰 불만을 산 적이 없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거나 하청을 주던 기업이 망해서 거래처가 바뀐 적도 있지만 한치도 오차가 없는 납품 실적에다 불량품이 없기로 소문난 업체여서 그런대로 잘 버텨온 셈이다. 우리 사장이나 밥집 주인 그리고 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참 주변 머리가 없다는 점일 게다. 만년 하청 신세에서 벗어나 독립할 법도 했지만 사장은 그저 주어진 일에 몰두하면서
몸을 쉬도 하지 못했다. 1층에서 4층까지 공장이고 5층은 구석에 칸막이로 막아놓은 사장실과 나를 포함한 사무직원 12명이 차지했다. 처음에 나는 거래처를 오가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직으로 입사했다. 나를 지휘하던 과장은 입사 3년 만에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나는 아무런 직급도 부여받지 못한 채 과장이 하던 일을 대신했다. 지금은 비록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승진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답답증이 목을 때까지 치밀어 질식해버릴 것 같은 때도 많았다. 생활이 나를 붙들어 맸다. 바로 아래 5년 터울의 남동생을 어렵사리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자 막내 여동생이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에게 무거운 책임이 씌워졌다. 시골에 계신 농모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죄지은 사람처럼 어려워하며 공치사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내 앞에 놓인 잔이라면 아무리 독해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나는 그때까지 사귀는 여자도 없었고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라는 종자가 본디 그런 것인지 누울 자리를 보고 알아서 발을 뻗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상식을 가진 여인이 가진 거 없고 주변머리 없는 남자에게 쉬 시집을 올 리 없으리라는 체념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을 터이다. 다행히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잡아 버거운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동생도 군대에 다녀온 후 은행에 취직해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질 무렵 나는 어느덧 40대 문턱에 서 있었다. 여동생이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는데 처남의 사촌 누이가 나처럼 동생들 수발하다가 홀로 늙어가는 처지였다. 여동생이 서둘렀고 처남도 거들어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확 잡아끄는 매력은 없어도 수더분한 외모에 차분한 인상이 그만하면 큰 하자는 없어 보였다. 피차 특별히 재지 않고 약속에 응했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비교적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쪽이나 나나 다행히 서로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주로 상대방이 최근에 읽은 책이나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네는 늘 작은 목소리로 사근사근 속삭이던 말을 했고 표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돌았다. 아내는 청혼을 했을 때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은 채 평소보다 조금 더 인상적인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사실 청혼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서로 결혼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결혼한 뒤 우리는 서둘러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다. 그것도 아들, 딸, 9세까지 제대로 갖추어냈다. 녀석들을 키우면서 또 한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큰 녀석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내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순전히 유전자 탓인데 내 노모도 이미 40대에 백발이 되었다고 했다. 염색으로 가리려 했지만 내 두피가 화학약품에 민감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히 3명과 식사를 마친 후 수도권 남부의 변두리에서 서울 북쪽 끝까지 출근하려면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야근을 해야 하는 판이어서 집에 오면 11시 아니면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결혼을 한 뒤 서울과 조금 더 가까운 수도권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는 했지만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앞당겨졌을 뿐 시계추처럼 오가는 내 일상의 리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고 처지가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판에 박힌 20년을 살아오면서 나라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겠는가. 이런 삶을 지탱하게 만든 나의 산소호흡기는 카메라였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메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 찾아다녔다. 사람의 얼굴에서 동해안의 오징어 건조대에서 시골 마당 빨랫줄에 나부끼는 옷가지에서 미세하게 물결치는 푸른 보리밭에서 머리를 불고 흐느끼는 듯한 바람 부는 갈대밭에서 늦가을 오후 초녘 끝에 매달린 빗방울 속에서 나는 작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파인더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대화를 나눌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껏해야 1박 2일, 그도 아니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반경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전부였다. 더 멀리 가고 싶은 각갑증도 자수 치밀었지만 아쉬운 대로 그 정도에서 그쳐야 했다. 더구나 결혼한 뒤로는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서서히 그 정도의 욕망조차 안으로 누르면서 조금씩 포기하는 데 익숙해져 갔다. 내 경우 사람이나 사물 혹은 오랫동안 살아온 장소까지도 그것들이 뿜어내는 어떤 기운과 정서가 몸속에 스며들어 나 자신의 한 부분을 형성해 버리는 것 같다. 나도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환경을 쉬 바꾸지 못하는 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익숙해지다 지겨워질 때쯤이면 사람이건 사물이건 대상의 뱃속까지 훤히 꿰뚫는 마당이어서 그리 큰 감흥이 없을 때도 많다. 다만 그것들마저 없다면 저래 고도의 수인 신세로 내가 더 답답할 줄 뻔히 알기 때문에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편이다. 그렇게 사람이든 직장이든 쉬 떠나지도 못하고 세 사람을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면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지나왔다. 이제는 세상의 문을 열어놓아도 밖으로 날아갈 줄 모르는 퇴화된 날개 근육을 지닌 가여운 늙은 새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많은 인간들이 내 곁에 머무르다 떠나갔다. 의욕적으로 일하던 후배들도 조금 쓸만하고 정을 붙일 만하면 영악하게 밥그릇이 큰 곳을 찾아 떠나갔다. 한동안은 뒤에 남는 게 갑갑하여 무조건 사표를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져 심상한 풍경이 돼버린 듯하다. 그만큼 감성이 풍화되었고 체념에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는 엉뚱하게도 주변 풍경들이 자꾸 내 발밑을 판다. 작별 인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밥집 때문에 적잖이 허전했다. 오늘 점심때는 작심하고 천천히 회사 주변 골목을 둘러보았다. 이사가자 제발. 담벼락에 휘갈긴 빨간 낙서들은 제발 떠나달란다. 재개발 조합과 긴 실랑이 끝에 건물주들은 보상금을 챙기고 마지못해 집을 내놓았지만 쥐꼬리만한 이수비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세입자들의 전쟁은 지루하게 지속되는 판이었다. 사장이 여름철이면 어뢰 보신을 시켜준다며 자주 데리고 가던 사철탕 집도 어느새 폐허가 돼버렸다. 부서진 전면 유리창의 파편들이 바닥에 즐비한데 하얀 벽지에는 역시 빨간색 스프레이로 흉측한 그림이 도발적으로 그려져 있다. 금이간 해골 바가지는 이빨을 드러내고 휑하니 뚫린 검은 눈으로 내려다본다. 해골 옆에는 목이 잘린 벌거벗은 시체가 두 팔을 벌리고 허우적대는 형상의 그림이다. 그 옆에는 제법 근엄한 필체로
위험이라고 친절하게 써놓았다. 시장통 포장마차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인데도 비닐로 하늘을 가린 기다란 포장마차 골목은 어둡다. 흐름한 술집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북박이 포장마차들이 어깨에 어깨를 기댄 채 길게 열을 지어 있는 골목이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 마지막에는 이곳에 들려 국수를 말아먹거나 오뎅 국물이나 푸짐한 계란말이를 안주삼아 미진한 술기운을 채우던 골목이다. 이 골목마저 벌써 양쪽 귀퉁이는 철거가 시작되어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다. 순댓국집 주인에는 아직 살아남아 있어 대낮의 어둠 속에도 정사각형 네온간판 불빛을 밝혀놓았다. 주인에는 녹색이고 그 아래 순댓국 전문은 붉은 빛이다. 대낮에도 어두운 골목의 하늘을 가린 비닐 천장에서 뿌연 빛이 내린다. 늘 떠돌기에 바빴던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 밤새 주인회에서 더불어 통음을 한 적이 있다. 가까운 곳으로 카메라를 들고 떠나는 일이 나의 산소업기 역할을 했다면 보다 멀리 자유롭게 훨훨 돌아다니는 그 친구가 틈틈이 보내는 메일과 사진은 보조호흡기 역할을 했다. 녀석은 대학 신입생 시절 사진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훤칠한 귀에 시원한 이마, 듣기 좋은 비염의 목소리, 선후배를 대하는 신선하고 사근사근한 태도는 누구나 한 번만 만나면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숙기가 모자란 나도 녀석과 친하게 지내게 될 정도였으니 녀석의 사교성은 알아줄 만하다. 강화도로 사진을 찍으러 같이 간 적이 있다. 성모도의 노을진 바다와 갈매기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다가 모트로 나가는 배 시간을 맞추지 못해 민박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다. 녀석과 내가 졸업을 하고도 질긴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였을 것이다.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늦은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미진한 취기를 채우려 술을 사들고 민박집으로 들어와 새벽이 오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호라비의 장남이었고 나는 호르미의 장남이었다. 밑으로 딸린 동생들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셋, 녀석은 다섯, 둘 다 빨리 졸업하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어깨를 지니고 있었다. 내가 늘 고민을 어둡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스타일이라면 녀석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의 행보도 그와 나는 딴판이었다. 나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조바심을 내다가 덜컥 걸린 중소기업에 들어와 청춘을 다 보내버렸다. 그러나 녀석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카메라를 들고 이미 그 방면으로 자리를 잡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프리랜서로 독립해 쉼없이 떠돌았다. 어느새 그에게는 여행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붙어 있었다. 국내 웬만한 곳은 안 가본 곳이 없고 해외 촬영도 1년이면 서너 차례는 다녀올 정도로 바빴다. 그에게 서울의 집은 잠시 머무는 여행지의 거처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맨날 떠돌아다니는 녀석도 여행지에서 만난 처자와 인연이 닿아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의 아내는 떠나는 것보다 이젠 정주하면서 일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틈만 나면 애원한 모양인데 녀석은 한동안은 참아보다가도 끝내 떠나곤 했다. 주저앉히려는 아내의 구심력과 머물면 못 견디는 녀석의 원심력은 팽팽하게 맞섰다. 평소에는 얼굴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녀석이 나를 찾아와 시장통 포장마차 골목 주인회에서 밤새 통음을 하던 때도 그 점이었을 것이다. 그날 녀석은 소주를 세 병이나 비웠다. 어쩌다 만나도
소주 반병이면 충분했던 녀석이었다. 가끔 떠나는 여행에서야 술도 좋은 벗이겠지만 녀석은 여행지에서 새벽에 일어나 동 트는 순간의 어둠과 빛의 경계에 탐닉했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헤매다 다시 저녁 무렵 빛의 경계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니 여행을 가도 밤에 술을 함부로 마실 수 없었고 그게 녀석의 체질이 되었다. 그런 녀석에게 소주 세 병은 한참 과한 양이었다. 그 친구는 늘 떠나는 내가 부럽다고 술을 마시면 애소띤 음색으로 짐짓 토정을 하곤 했지만 나는 그 녀석이 부러웠다. 하지만 나에게 그 녀석처럼 한 곳에 북박여서 거의 변하지 않은 일상을 매일 치러내라고 한다면 숨이 막혀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제대로 버텨낼지 의문이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떠나는 걸로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내가 정주민으로 살지 못하는 천형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카자흐스탄 알타티의 공동묘직은 아프리카의 암보셀리 평원이건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건 히말라야 살록의 바람 부는 외길이건 내가 가 있는 곳, 머무는 곳이 내가 숨쉬는 삶터였다. 물론 그곳들이 내가 살아갈 곳은 아니고 잠시 들르는 곳이긴 했지만 나는 떠나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렇다. 적어도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떠도는 처지의 배우자를 만나 북박이 정주민의 삶을 살 자신은 없었지만 사실 이것저것 따질 겨를 없이 그냥 그네가 좋았다. 아내를 만난 것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 아랫길을 도는 트레킹 코스에서였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전문 여행 상품으로 취급하는 여행사에서 나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을 제대로 남겨 홈페이지도 꾸미고 카탈로그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가난한 여행사라서 보수는 충분히 받을 수 없었지만 항공료와 여행 경비를 대주는 조건이어서 흔쾌히 허락을 했다. 전문 산악인이 아니라서 등반 사진을 찍는 건 무리였지만 히말라야 산록 주변의 사람 사리와 풍광을 담는 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히말라야 트레킹에는 웬만한 체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인들도 참여하는 마당이니 그 정도는 나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 트레킹에는 14명 정도가 참여했다. 산이 좋아서 히말라야에 온 이들도 있었지만 답답하고 번잡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이 더 많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시에서 벗어나 숨통을 틔우고 싶다면 굳이 히말라야가 아니라도 보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았을 텐데 굳이 히말라야 오지까지 찾은 것은 저마다 그리 범상하지 않은 정서와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을 법하다. 그네는 산이라곤 평소에 잘 다닐 것 같지 않은 여려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다.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네팔의 휴양 도시 포카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경비행기로 좀섬까지 이동해 그곳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는 일정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일행들 몇 명과 함께 포카라의 밤길을 거닐었다. 포카라를 둘러싼 설산들이 환히 보인다는 호숫가에 이르렀다. 우리는 색색의 불빛이 밤의 호수에 번지는 물가의 술집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일행 중에서 검은 물에 비치는 불빛을 지그시 굽어보는 그네가 눈에 들어왔다. 그네는 깊은 산 중에 홀로 앉아 있는 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네팔 음악을 배경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불빛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빛이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종업원이 맥주와 안주를 가져와 가볍게 한 잔씩을 돌린 뒤에서야
그네의 실수는 일행들 사이로 돌아왔다. 산을 서너 번 비운 뒤 그네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다. 물 위에 그리운 사람이라도 떠 있나요?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속눈썹 사이에 희미하게 소리가 내린 것도 같았고 아지랑이가 퍼져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득한 눈빛이었다. 떠나오면 다 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지네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 저 물 위에 환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는 늘 떠돌다 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이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의 풍광이나 사람조차 언젠가 한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건 얼핏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떠나왔으니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세요. 비워낸 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겁니다.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그네 앞에서 나도 모르게 길어졌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필연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일 게다. 수십억 인구 중에서 처음 보는 순간 느낌이 통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으니 인연이라는 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과학적인 배경을 지닌 단어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든다. 프리랜서 초창기에 결혼 앨범 사진을 많이 찍었다. 부부들은 대부분 희한하게도 서로 얼굴꼴이 닮아 있었다. 한 부모 밑에서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나온 남매 같다는 느낌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석고대생을 하다 보면 석고상의 인물은 분명한 특징을 지닌 하나의 대상일 뿐인데도 그려놓은 결과물은 전부 달랐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그린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꼴이었다. 알게 모르게 유전자 속에 입력된 특정 형질을 찾아가는 모양이다. 그네와 나는 어느 부분이 닮았던 걸까? 낮에는 하루 종일 걷다가 밤이면 로지에서 자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던 사흘째 우리는 사과꽃이 만발한 마르파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햇빛은 환하고 여린 녹색의 사과나무 이파리들이 잔잔히 바람에 살랑거렸다. 하얀 사과꽃이 솔산을 배경으로 향기를 날리는 길이었다. 멀리 만년설 쌓인 산꼭대기에서는 강풍이 부는지 흰 머리카락을 날리는 것처럼 소련이 일고 있었다. 다양한 각도에서 멀리 그리고 가까이서 렌즈를 바꾸어가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은 뒤 과수원 돌담에 기대앉아 사과꽃과 서련을 번갈아 쳐다보며 풍광에 취해 있었다. 언제 왔는지 포카라의 밤에 짧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네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저야 어쩌다 한번 떠나온 여행이지만 그쪽은 자주 돌아다니겠어요? 보통 떠나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은 걸리지요. 1년이면 반절 이상은 이렇게 떠도는 셈이네요. 이젠 떠난다는 느낌도 잘 들지 않아요.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그쪽 얘기를 들으니 그 새가 연상되네요. 겉모습은 천사처럼 우아하지만 육지와 멀리 떨어진 먼 바다에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수개월, 때로는 몇 년씩이나 살아간대요. 지구상에서 바람이 가장 심한 지역이야말로 이 새들이 살기에 적당한 장소지요. 긴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기만 하면 먼 바다의 허공이 자기네들 집이 되거든요. 엘버트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진과 함께 접한 뒤 그 새가 한없이 부러웠어요. 그 새들도 사랑을 나눌 때가 되면 섬으로 돌아온대요. 허공에서 사랑을 나눌 순 없지 않겠어요? 엘버트로스. 그네에게 그 새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언젠가 한번 그 새들의 집단 서식지를 찾아가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뉴질랜드 남섬 아래쪽 남극 인근의 캠벨 섬이 엘버트로스들이 돌아와 사랑을 나누고 알을 품는 엘버트로스들의 수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네에게서였다. 히말라야 트레킹에서 그네와 다시 단둘이 있게 된 것은 그 여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라파니 언덕을 오를 때였다. 고라파니는 하루 종일 수직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코스였다. 고라파니를 오르고 나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의 설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푸니힐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평소에 등산에 익숙했던 처지도 아닌데다 사진을 찍느라 일행 중에서도 늘 맨 뒤에 처질 수밖에 없었다. 해가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산속은 컴컴해지기 시작했다. 바닥난 체력으로 간신히 한발한발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도저히 한 발도 옮기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빠져버려 한 걸음 옮긴 뒤 쉬고 또한 걸음 올라간 뒤 숨을 골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두운 숲속에서 맹수가 울부짖는 것 같은 짧은 메아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도단한 털이란 털은 한꺼번에 곤두서고 서늘한 전율이 뼈마디를 타고 찌르르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쩌면 그 공포야말로 뒤에서 밀어붙여 없는 힘까지 쓰게 만드는 고마운 초진력이었다. 서둘러 발을 떼어 올라갔는데 서너 걸음 앞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는데 가만히 보니 그 물체는 몸을 한껏 말아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며 반가운 눈빛을 보낸 뒤 천천히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다. 이제야 오시네요. 사람이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같이 가려고 기다렸어요. 바깥으로 떠도는 분이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어떡해요? 엘버트로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나중에 책을 들춰보고서야 자세히 알았지만 엘버트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먼 바다의 허공에서 몇 년씩이나 살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새였다. 완벽한 방풍과 방습 방온이 가능한 보드랍고 하얀 털을 지닌 데다 지구상의 새 중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날개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밀렵꾼들이 깃털을 얻기 위해 그 새들을 잡아들이는 바람에 지금은 보호소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다. 녀석들은 큰 날개 때문에 지상에서는 바보새로 불린다는 사실도 알았다. 창공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자태로 유유히 나는 근사한 녀석이지만 날개가 커서 땅 위를 그를 때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뒤뚱그리며 걷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다. 돌아보면 바보처럼 적응을 잘 못한다는 점에서는 나도 엘버트로스과에 속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감생심 엘버트로스와 나는 멀어도 한참 먼 존재였다. 사실 엘버트로스와 인간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셈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고 둥지를 틀면 적어도 그 둥지를 중심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숙명을 타고난 존재들 아닌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외롭고 체력도 바닥나서 거의 패닉 상태였는데 서울 가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고라파니 산행 다음 날 일찍 그네와 함께 푸닐 언덕에 올랐다. 눈앞에 바짝 다가선 설봉들 위로 아침해가 떠오를 때 만년설에 반사되는 햇빛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환하게 퍼지던 맑은 기운이 나를 더 설레게 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트레킹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내내 같이 걸었다.
트레킹을 마친 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일행은 카트만두 시내의 사원들을 둘러보았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여인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관광객들을 축복해 줄 때 그네는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하게 여인의 강복을 받았다. 관광객들은 그저 구경거리로만 치부하면서 사진을 찍기에 바빴지만 그네는 무언가 간절하게 기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낮게 구름이 내려온 흐린 하늘을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두고 온 사연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원 지붕에 내려앉은 까마귀들에게 시선을 둔 채 작은 목소리로 스쳐가듯 그네에게 말을 건넸다. 그네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돌아서서 우리가 타고 온 버스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네 뒤를 따라가다가 조금 큰 목소리로 짐짓 쾌활하게 다시 말을 붙였다.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좋아 보였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제야 그네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저도 몸은 북박여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떠돌아다니는 쪽이에요. 조용히 한 곳에서 평온하게 내 마음까지 거느리고 살고 싶어요. 저 살아있는 여신이 그래서 부러웠어요. 서울에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바빠서 그네를 만나지 못했다.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하고 난 뒤에서야 히말라야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히말라야 풍광 사진들 속에 유독 그네 사진이 많이 끼어 있었다. 메말라 자갈만 늘려있는 하상을 걷는 그네 뒷모습도 보였고 좁은 산길에서 나귀들이 지나갈 때 옆으로 비껴서서 설산을 올려다보는 얼굴도 클로즈업 돼 있었다. 사원 광장에서 우산을 쓰고 쭈그려 앉아 망연히 까마귀들을 올려다보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전반적으로 그늘이 깔려있지만 환한 미소와 맑은 눈빛이 그 어둠을 가리는 듯 했다.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야 할 일정이 코앞이라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뒤 세 달이 지나서야 그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그네와 만나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안과 밖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비로소 떠난다는 말이 가능했었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새로워졌다. 비로소 둥지에 대한 애착이 생겨난 것이다. 다리의 조명이 은은하게 강물을 비추는 한강 유람선 레스토랑에서 청혼을 했을 때 그네가 말했다. 엘브트로스처럼 살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새는 결코 떠나지 않는 새예요. 배우자를 만나면 50년이 넘도록 평생 함께 산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지요. 그 새들이 육지를 떠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둥지를 틀어 번식을 하기 위해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할 뿐이지요. 당신이 엘버트로스라면 당신의 거처는 항상 내가 있는 곳이어야 해요. 함께 떠나든지 함께 머무르든지 그럴 자신 있어요? 그때는 그네의 말을 막연히 한번 결합하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갈 자신이 있느냐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결혼은 당연히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아내와 둥지를 튼 후에는 해외 출사를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했다. 아내도 나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는 듯 했다. 하지만 나의 일이라는 게 좁은 국내에서만 움직여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생계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차츰 아내 곁을 오래 떠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내의 청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성의 명령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때까지도 머물고 떠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둥지의 안온함과 아내의 따뜻한 깃들이 편안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 피속에 흐르는 유목의 길을 한꺼번에 잠재우기에는 미약한 것이었다. 대책 없는 개발사업 투쟁으로 박살내자 스산한 골목에 세입자 대책 위에서 내건 현수막이 붉게 나부낀다. 떠난 집의 담벼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공가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휘갈겨져 있고 밥집에서 끼니를 해결한 뒤 간혹 들러든 테이크아웃 커피점 카운터에는 피가 뚝뚝 흐르는 시칼이 그려져 있다. 골목 너머에서 20년 전 대학 시절에 수없이 부르고 들었던 운동가요가 들려온다.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선율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무덤덤한 편이다. 시도 때도 없이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구호와 노래소리가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세월은 많은 것을 풍화시키고 감성마저 바꿔 놓게 마련이다. 물론 그 시절과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다. 세입자들은 소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버티는 싸움이고 재개발 조합 사람들은 먼저 떠나간 집들을 흉측하게 만들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세입자들이 지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재개발 조합이 이기는 게임인데 얼마나 더 보상을 해주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 우리 회사도 떠나긴 떠나야 한다. 사장은 회사를 옮기느냐 아니면 차제에 문을 닫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늙은 사장은 나를 불러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내가 한 번도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네만 사실 늘 내 자식처럼 애틋했네. 내가 이 나이에 이 회사를 끌고 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겠는가. 자식들 중에 이 구멍 가게를 이어갈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제 직업 구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그만 회사를 처분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인생의 피땀이 스미지 않은 데가 없는 이 회사를 정리하자니 자식을 팔아먹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네. 자네가 맡아서 끌고 가볼 생각은 없는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사장이 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자신의 자산을 그대로 둘 터이니 월급 사상으로 운영만 해달라는 얘기였다. 사장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이젠 그만 떠나고 싶다. 하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말없이 다람쥐처럼 바지런하게 살림을 거두다가 늦은 밤 퇴근할 때면 유순한 눈빛으로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나도 그 녀석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녀석은 끝내 둥지를 떠나버렸다. 엘버트로스를 찾아 뉴질랜드 남섬에서 500km 떨어진 오클랜드 제도 남극 인근의 캠벨 섬까지 갔다. 갔으면 돌아올 일인데 그곳에서 소식이 끊겼다. 1년이면 300일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섬은 인간이 눌러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한때 그곳까지 인간들이 스며들긴 했지만 지금은 기상 관측소만 남아있다. 겨우 울부짖는 40도를 넘어선 모양이다. 우리 배가 남이 40도를 넘었을 무렵 배가 좌우 상하로 너를 뛰는 바람에 제대로 중심을 잡고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선상 낚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물마루를 오르내리면서도 멀미라곤 해본 적 없는 나도 몹시 힘들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요동치는 바다는 처음 보았다. 지옥으로 아내를 찾아 내려가던
오르페우스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울부짖는 남위 40도는 악명 높은 바다의 경계선이다. 남위 50도는 광란 상태요. 남위 60도에 이르면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지옥의 뱃길이다. 인간에게는 함부로 길을 내주고 싶지 않는 엘비트로스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결과일까? 킴벨 섬이 조만치 보인다. 구름 사이로 나온 햇빛을 받아 허옇게 포마를 일으키며 어르렁거리는 바다 위로 엘비트로스들이 날고 있다. 날개를 한껏 펴고 저공 비행을 하는 중이다.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렵게 킴벨 섬에 접안했다.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에 붉은 빛깔의 낮은 관목인 메가허버들이 강풍에 몸을 흔들고 있다. 거의 연중 내내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이 땅에서 메가허브는 짧은 일조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온도를 15도나 높일 수 있는 커다란 잎사귀를 지녔다. 어디에서 생존하든 걸맞은 조건을 구비한다면 결코 그곳은 지옥도 아니고 특별한 이방도 아닌 것이다. 해안의 절벽 위에서 둥지를 나온 어린 엘버트로스 새끼들이 비행 연습에 몰두하는 중이다. 힘겹게 날개를 펴고 도움닫기를 하던 녀석들은 바람이 몸을 허공으로 밀어올리자 기우뚱거리며 연처럼 날아오르더니 강풍 속에서 제법 균형을 잡는다. 날아오른 녀석들이 다시 착륙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어미새들조차 지상에 착지하기 전에 하늘에서 여러 번 맴을돈다.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대양을 횡단하는 놈들에게 착륙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다. 착륙 직전에 공중제비를 하는 엘브트로스도 보인다. 한 번 실수로 날개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내는 그네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괌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지상에 홀로 남았다. 오래 방황하면서 그 작은 책으로 히말라야까지 왔다가 나를 만났다. 둥지를 틀고 난 후에야 들은 이야기다. 나는 본디 둥지라는 것을 가질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한 착륙 연습을 게을리한 새일지 모르겠다. 어설프게 둥지를 틀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지만 날개가 부러졌다. 아내는 줄다리기 끝에 제 발로 먼저 내 곁을 떠나갔다. 아리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다. 사람은 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법이다. 나는 다시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서울의 빈 둥지에 들었으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곤 했다. 몰래 다녀가는 손님이 헤어진 내 아내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그저 아내는 이미 지방의 요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살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의 병을 미리 알고 떠난 것인지 이혼 뒤에야 알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네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메가허브 초원을 지나 해변으로 내려서자 엘버트로스 수만 마리가 각자 진흙으로 쌓아올린 둥그런 둥지에 짜옥하게 앉아있다. 가슴께까지는 순백의 하얀 깃털이요. 물갈퀴가 달린 두 발 뒤편으로는 꽁지까지 검은색으로 뒤덮인 새들이 연분홍 부리를 서로 맞대고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 어르렁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매스게임이라도 벌이듯 일정한 간격으로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둥지 위의 새들은 가까이 다가서도 경계심이 없다. 지상의 바람이 아무리 광포해도 녀석들에게 피난처는 따로 없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휘롱하며 바람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엘버트로스의 다른 이름은 신천홍이요. 나그네 새다. 바람이 거세다.